야, 얘는 또 뭐냐? 허, 참 대단하다, 야, 얘도. 야, 뭔 놈의 중간 보스가 야, 이거 더럽게 많아. 안녕, 내가 왔어. 캐나리가 그냥 한 방에 뒤지면 될 거 가지고 그건 나 되게 괴롭히네. 어, 큰 부채. 아, 잠만. 저도 안 봤어. 아, 큰 부채 뭐냐? 어? 큰 부채 뭐야? 여기 있다. 자, 붉은색 을 띠는 팔손이 나무의 잎으로 만든 큰 부채. 닌자 의쇠 장비하면은 뭐 하는 거고. 사루트마로 있고. 오케이. 여기에도 닌자 도구가 있었구나. 자, 아, 소총요새 신사요. 아, 여기서 쓰. 아, 여기구나. 아, 뭐 열쇠가 있길래 뭐지 싶었는데 여기에 쓰는 거구나. 자, 어쨌든 휴식. 아, 뭐야. 아, 이거였어? 괜히 일로 내려가는 거 같은데. 자, 그러면은 어쨌든 오늘은 여기 다음 구간까지만 한번 가볼까요? 오늘 이제 곧 끝내. 그냥 오늘은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. 일찍 켰기 때문에. 자, 낭떠러지 계곡 최신부. 와, 이바크! 뺏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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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스 맨 뱀 뺏새끼. 어이씨 어이씨 좋아요. 와우, 야, 나 저 뱀. 와, 되게 무섭다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는데, 그냥 그대로 두들겨 맞았네. 어이? 니들 무세요? 야, 이건 뭐 원숭이들이 막 희한하게 놀고 있어요. 뭐.
돌 쓰는 애구나. 어, 불 쓰는 애든 뭐든 이제는 나한테 그냥 쩝밥이야. 쩝밥. 내가 제일 무서운 건 지금 저 원숭이들이다. 야, 어? 할머니 왜 여기 있대? 갑자기? 그 황자는 이미 내가 찾았는데? 그 변방의 황자 찾는 거면? 자, 어쨌든 왠지 저 덩치를 보면은 버스 같은데? 버스 일단은 아 휴식 그만하고 황폐한 절로 가서 아이 그 황자의 방 가서 에마한테 그거 관련된 그거 보고 용에 관련된 정보 하나 얻어주고 그 다음에 닌자 도구 다 써가지고 보고 정답을 얻었다. 피의 탁. 지노 요동이です. 何故 지가 요동을? あなたは 타토에 가이세의 힘이 尽きていたとしても いずれ 蘇っています. 代わりの 力を どこかから 奪っているのでしょう. 流外になった 者からか? おそらくは 流外になった者は 人が 人として 生きるための 当たり前の力を奪われています。故に血が淀むのでしょう。どうやって直す？奪ったものを返せばいい。これ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。 자, 용륜의 물방울 쾌차의 부적. 자, 이제 쾌차의 부적을 이용해서 이제 뭐 할 수 있다라는 건데, 쾌차의 부적이 있으면 귀불에서 용의 쾌차가 가능하게 된다. 용의 쾌차는 용륜의 물방울을 소비한다. 그러면 한 번에 모든 용해 환자가 쾌차한다. 소지하고 있던 기침소리가 사라지고 내려갔던 명조 확률이 되돌아오게 된다. 라고 돼 있는데 물방울이 도대체 몇 개 있는지 나 모르거든요? 물방울이 하나야 지금. 이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. 에마도노니. 오. 그소사쿠라와토코사쿠라と呼ばれる. 아, 이것도 지금 넘기려고 하나 봐. 또 이거 또 봐야 되는 거였네. 코라레타 사쿠라. ですが, 이마와 모 카레테 노코테 오라누 요우데스. そうか. ですが, 나니모노카가 토코사쿠라노 에다오 타오리 모치사타토 이마스. 다레가 소노 요우나 코토. 失われたものはどうにもならぬな。持ち去られた枝にしても今は手がかりがない。先に他の子を集めることにしよう。ぎょい。 자, 일단 얘기할 거 다 했고. 자, 이제 그러면은 아이템만 이제 바꿔 놓고 가죠. 자, 용의 쾌차. 지금은 아직 안 쓸 거예요. 자꾸 휴식을 먼저 누르게 된다니까 나는. 그래도 오늘은 그렇게 빡치면서 게임은 하지 않았...했나? 모르겠네. 한 것 같기도 하고. 자, 사비마루를 만들고 큰 부채에서 행방불명을 만들어주고. 자, 강화 닌자 도구 의상. 이제 이거만 남았는데 요거가 아마 어떤 거지? 이 요이수 닌자 도구가? 모르겠네. 자, 두 번째 행방불명. 거대한 소용돌이를 모아서 날려 휘말린 적이 뒤를 향하게 한다. 일단은 강화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?
근데 웃긴 건 이거 다 얻어놔야 뭐 가능하다니까. 할수 있는. 일단은 팽이 수리검 해놓으면 끝나는 거고. 쾌차 한번 해놓고 아이템 할거 하고 할까? 그게 낫겠지? 쾌차 한 번만 시킬게요. 그러고 성화에서 계단 쪽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괜찮아지셨어요? 사무라이들이 원하는 물건 그건 바로 소금 하면서 뭐 요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이제 얘가 이제 요걸 파는데 이제 요거를 더 이상 못 산다고. 어차피 살거다 샀어요 저는. 자 얘가 이제 다른 이제 물건을 얻어오면은 그걸 사면 되는 거고. 그럼 저는 이제 할머니가 있던 곳이 어디였더라? 보살계곡이었나? 그 할머니한테 아마 쌀 건네주는 걸로 뭔가 알고 그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할머니, 뱀이 먹었다는 감은 두 개. 하나는 생감, 하나는 곶감. 자, 쌀을 건넨다. 쇼핑이 좋다님, 안녕하세요. 되게 곶감을 원한다면 원숭이를 부려라. 원숭이를 춤추게 만들어 먹게 하. 그거 참 희한한 말 하고. 자, 일단 할거다 했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세키로는 여기까지. 그 환영의 초 드럽게 힘들게 잡았고 나머지 애들은 거의 한몇번 하고 뭐 다시 해보니까 끝났는데 왠지 저기 보이는 저 친구도 왠지 보스 같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는 아마 저 친구랑 열심히 뚜까뚜까 놀다가 빡쳐가지고 또 접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것 같긴 하니까 뭐. 자, 어쨌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이어서 하죠. 그럼 수고하셨습니다. 바이옵!